안녕하세요, 노유미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운동, 하루의 운동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칠 때 하시는 운동인데요. 그냥 맨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냥 다리 붙이고 적당하게 어깨 넓이로 벌리셔도 되고요. 이게 햄스트링 짧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앉아지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다리를 벌려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어깨 넓이, 기본적으로는 어깨 넓이로 하셔서 그냥 쭉 앉았다가 땅에 손 댔다가 쭉 하고 올려주고 땅에 손 대고 쭉 올려주고 이 동작만 마무리 운동에서 하면은 다리도 자극되고 팔도 다시 쭉 올려서 스트레칭 해줄 수 있어서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10회 아니면 좀 가능하시면 20회에서 3세트로 마무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와 맞아요. 운동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시작 전에 풀업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풀다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정말 잘하는 것도 부상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따로 이제 마무리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는데 우리 유미가 방금 했던 그런 약간 전신 운동을 하면은 약간 이제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조금 통증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운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깨랑 하체를 같이 이렇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체조하듯이 하나, 둘. 이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무릎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운동. 이렇게 해서 한 15회 4세트 정도 하시면 마무리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